케인 없을 때 승률 56.3, 43.8% 토트넘 희망 망칠 수도. 서재원 기자. 토트넘 호스퍼가 시즌 최대 위기를 맞았다. 해리 케인이 발목 부상으로 한동안 뛸수 없다. 케인은 지난 29일 열린 리버풀과 2020-2021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에 선발 출전했지만 양 발목 부상을 당해 일찍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토트넘은 케인의 부상 속 리버풀에 1-3으로 완패했다. 케인의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그는 부상 당시에도 꽤 고통스러워했다. 더욱이 항상 재발되던 부위였다. 조세 모리뉴 감독의 말에 따르면 케인은 약 6주 동안 뛸수 없다. 3월이 돼서야 케인을 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 입장에서 위기다. 지금이 순위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손흥민 케인 콤비에게 공격을 의존해왔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모리뉴 감독조차 케인이 없는 토트넘을 아직 상상하지 못했다. 케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수치로 확연히 드러난다. 영국 더선에 따르면 토트넘은 케인이 뛴 215경기에서 56.3%의 승률을 자랑했다. 그러나 그가 없는 32경기에서 승률은 43.8%로 떨어졌다. 득점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케인이 있을 때 경기당 평균 1.9골을 기록했지만 그가 없을 때 평균 득점이 1.3골로 떨어졌다. 슈팅 시도에 있어서도 14.9에서 14.3회로 줄어들었다. 더선은 케인의 발목 부상은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희망을 망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케인이 토트넘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하다. 케인의 6주간 부상은 토트넘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취재 문의 이메일 주소 카피라이트 스포탈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